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배인수는 신중현과 함께 서울 음악을 국내에 전파한 듀엣 펄시스터즈의 한 명으로 동아 그룹 최원석 회장과 결혼하며 일약 신데렐라로 등극했다가 1998년 파경 소식과 함께 2003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폭로한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을 출판하며 주목을 받습니다. 백이완, 최영아, 조현기의 좋은 아침에 출연해 결혼을 한 해에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배인수는 자신의 이혼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시다가 돌아가신 사실 역시 밝히며 베일에 감춰졌던 울분의 삶을 공개했는데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 세계 8대 불가사의라는 수식어가 붙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흥하고 성수대교 붕괴로 망한 최원석 회장은 배우 출신 김혜정을 첫 부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미 그전인 1964년 제8회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신정현 씨가 첫 부인으로 최원석의 세 번째 부인 배인순이 충격적인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더욱 공경에 빠뜨렸죠. 이혼 후에도 철저히 언론을 멀리하던 배인순이 토해내듯 밝힌 최 회장의 외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여배우, 탤런트, 대형가수 등 이니셜로 등장하는데 아내를 쇼핑 보낸 뒤 버젓이 제 집 안방에 여배우를 드리고 애인과 결혼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기나긴 모진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책으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 발생 7년 후 대법원으로부터 동아건설의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고 해체된 동아그룹은 이중의 치명타를 입게 되지만 헤어진 아들들이 아침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용돈조차 제대로 받아쓰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메어져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리는 소설로 당시 떨어져 살고 있는 두 아들을 데려오려던 배인순의 계획이 틀어져 세 아들 중 가장 바르고 건실해 배인순과 살던 아들 최은혁이 오히려 이 폭로전에 실망하고 아버지에게 가는데요. 탤런트 전도연과 연문을 뿌렸던 최우진의 바로 밑 동생으로 배인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던 최은혁은 2006년 아버지 최원석의 건강 이상의 신장을 내어주죠. 세 번 결혼해 세 번 이혼한 최원석 전 회장은 김혜정과의 사이에서 일남일녀, 배인순 사이에 삼남을 낳아 최 회장에게는 둘째 아들이지만 가수 배인순에게는 첫째 아들로 대학 시절 유학을 시작해 옥스퍼드대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한 인재로 배인순의 며느리는 크라운제과의 오너인 윤영달 사장의 친동생인 주좌댕의 윤영로 사장의 딸입니다. 어쩌면 배인순뿐 아니라 최 회장에게 유일무이 괜찮은 아들인 최은혁은 2013년 경기 가평군 미사리 홍천강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다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고 물에 빠져 119의 구조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4시간여 만에 숨을 놓으며 더욱 비극으로 치닫는데 목격자인 장인이 그를 구하려 물에 들어가려다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차단기를 내리고 들어갔다고 진술해 검찰은 사고 현장인 홍천강 선착장에 가족 별장 보트 운행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전기 케이블이 파손되어 있어 별장에서 가정용 전기를 끌어다가 상하차 기계를 사용하다 누전이 되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최 회장은 충격을 받아 응급실에 실려가 발이 나는 날까지 몸을 추스리지 못했고 당시 배인수는 발인 예배에 또 다른 아들의 부축을 받고 나타나 목 놓아 찬송가를 부르며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20-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 출간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고인이 그렇게 만류했다던 문제의 책 속에 등장하는 그렇고 그런 사이로 그려지는 연예인은 당대의 영화배우 제이씨,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엘씨, 카리스마가 넘치는 선배 가수 K씨, 볼이 통통하고 고양이처럼 생긴 영화배우 K씨, 한창 주가가 올라가던 때 유학기사가 나온 이씨 등 총 5명으로 아무리 세 번째라지만 본부인 앞에서도 당당히 어울리는 모습에 상처를 받은 듯한 그녀는 치를 떨며 고고하고 청순한 척하는 여자들을 실은 재벌 앞에서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여자들이라며 알만한 설명으로 정체를 공개했는데 특히 배인순이 이를 가는 것이 선배 가수 K로 무척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선배 가수 K는 가수 시절의 선배이기도 했다. 풍부한 성량을 자랑하는 가창력 있는 가수인 그녀는 서구적인 마스크와 뛰어난 무대 매너,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설명으로 이 대형 가수와는 기존의 여배우들과는 다르게 당시 파격적인 도덕적 불감증의 대표적인 난교의 하나인 3S.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의 합체를 돌려 표현하며 충격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스와핑 파문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내용은 특히 분노와 역겨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경비실에서 K를 집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소식에 화가 치밀었다는 배인수는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응접실로 나타난 그 대형 가수가 마치 집주인이냐. 기분이 안 좋은데 분위기 좀 살려줘야겠다며 와인을 따 대접을 하고 서서히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무언가 음흉한 생각이 난 듯 셋이서 응접실 옆에 딸린 방으로 함께 들어가자는 제안을 한 남편 최원석을 따라 K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 문 손잡이를 잡고서 빨리 들어오라고 눈짓을 했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의 이름을 이니셜로 밝힌 소설 형태지만 소설은 아니라는 배인순의 자서전 속의 여성들은 자세한 설명 덕에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고 그중 한 인물이 재혼녀가 되기도 해 추측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는데 무엇보다 97년 외간 남자와 동승, 대낮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오해를 받고 이 일을 빌미로 결국 98년 이혼한 배인순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상처받을 때마다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메모식으로 써왔던 것을 아는 출판사의 제안을 4년 동안 거부해왔지만 결국 공개를 한 것이죠.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반이 90%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설명과 이후 행보가 맞아떨어지는데 지목된 서구적인 마스크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카리스마를 날리는 대형 가수는 외국 남자와 결혼 로망이 있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진짜로 외국인과 재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자꾸 바뀌어서 13살 때는 선생님, 한때는 간호사가 되고 싶기도 했다던 욕심 많은 이 가수는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아무래도 외교관과 결혼하면 외국을 많이 다니게 되지 않겠냐는 계산으로 국제결혼을 꿈꿨다는 인터뷰를 매번 해왔습니다. 또한 미국 영화에 나오는 가정생활에 대한 환상도 있었다는 이 서구적인 가수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가보고 싶었던 자신이 당연히 외국 남자와 결혼할 걸로 여겼지만 그녀는 당대 이름을 떨쳤지만 내성적인 음악가가 전화로 들려준 노래 가사에서 100% 러브레터임을 느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는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이기도 했는데 문제는 당시 그 작곡가에게는 동거하는 여성이 있었고 그걸 알면서도 먼저 청혼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최고 예술인의 결합이라는 이 결혼을 5년 만에 박차고 나가 외도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외국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을 버렸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며 1972년 이혼한 다음 1976년 이탈리아계 미국인과 재혼한 이혼과 재혼의 시간차를 증거로 나 자신과 음악을 위해서라도 절대 부정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공언을 하며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고교 시절 로망을 현실화시킨 이후 건축설계사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외국인 남편을 자랑하기 바쁜데 사실 대형 가수의 팬으로 50일간 매일 백송이 장미를 보내 지비꽃으로 가득 차고 청혼할 때 아이를 낳아주면 아이 몸무게만한 보석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해 딸을 낳고 7.5캐럿 사파이어를 받았다고 자랑에 여념이 없지만 66세이던 2006년 데뷔 47주년 기념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콘서트를 준비하며 대선배로 섹스 어필을 상품으로 내세우는 후배 가수들이 못마땅하다며 현역 최고령 가수로 노래로 승부해야 오래 사랑받는다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대형 가수 K는 배인순의 책에 본인이 거론되었을 적에도 최원석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다는 그녀는 처음에 결혼했던 사람이 영화배우 김혜정 씨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 결혼한 배인순 씨가 제 후배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라며 음악을 좋아하던 최원석이 기업 행사가 있을 때 연예인들을 많이 불러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 논란을 흐립니다. 원래부터 많은 루머에 시달리던 이 가수는 첫 번째 이혼 후였던 무려 1974년 기자를 불러 모아 자기에게 물어보라며 당찬 행보를 보이던 여성으로 2012년 힐링캠프에 출연해서도 내가 연예인 처음으로 이혼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시시하게 헤어지면 기자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모여라 우리가 이래 이래서 이혼한다고 공식 발표했던 사연을 말하면서 지금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처음 노래를 시작할 당시 남모르게 알았던 첫사랑 덕분이라더니 그 사랑은 이뤄질 수 없었던 금지된 사랑이었다며 유부남 킬러의 취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팔군 공연 시절 쌍꺼풀 수술과 코 수술은 받았다가 개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형물을 제거한 것 외에는 얼굴에 손 한 번 댄 적이 없다며 방송에 나와 연예인의 루머가 퍼지는 데는 10분이면 되는데 해명에는 10년이 걸린다며 답답함에 방방 뛰기도 했던 사람인데 구글 검색에는 전 남편 이름이 아닌 최원석이 나란히 뜨는데도 당당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여성 평균 키가 151에서 2cm, 남자 평균 170cm도 못 미치던데 유난히 컸던 167cm로 별명이 대형 가수였던 이 사람은 전 남편에게 갑자기 정전이 되어도 양말에 목도리 심지어 폐물까지 모두 찾아 걸치고 나갈 여자란 평을 들었는데 2013년 공식 은퇴를 선언하지만 아직도 레전드로 펄시스터즈와 함께 역사에 같이 오르내리니 더욱 소름 돋을 만합니다.